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수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름과 회의 날짜 등이 적혀 있는데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오늘 송 부시장을 다시 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.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업무수첩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송 부시장이 자필로 적은 이 업무수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표현과 회의 날짜 등이 여러 차례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 업무수첩에서 청와대 정모비서관과 이모비서관의 이름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2018년 3월 무렵 이모비서관, 2017년 10월 무렵 정모비서관 등 회의 날짜와 청와대 비서관 이름이 함께 등장한다는 겁니다. 특히 이모비서관의 경우 공공병원 설립 계획에 관여했는데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선거 공약을 수립하는 데 이 비서관으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얻었는지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. 송병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보니까 울산시 공무원들이 그쪽 캠프에 무슨 관련 자료를, 행정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.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늘 송 부시장을 재소환해 이와 관련된 회의에 직접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.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 출석을 위해 어제 울산시청에 연가를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